은평구의회 이미경 의원이 지난달 28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. 자립준비 청년은 만 18세가 되면 생활 양육시설을 나와야 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. 이미경 의원은 대학에 진학한 보호 연장 자립준비 청년은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립준비 청년은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있어 사실상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이 의원의 5분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꿈나무 마을 31명을 포함해 전체 44명인 보호 연장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진로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퇴소한 청년들은 자립수당으로 월 40만 원이 지급되고 대학생들은 학비와 취업준비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에 반해 용돈, 학습지원, 자격증 취득 등 자립준비를 위한 비용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. 보호 연장 대학생처럼 취업지원금이 있어야 합니다. 보다 적극 행정을 통해 서울시에 촉구합니다.